단어 연습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이제 붓으로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문장을 쓸 때는 모든 글자의 크기를 똑같이 해주기보다는 주요 단어를 강조해서 변화를 주세요. 처음에는 짧은 글귀를 한 줄 구도로 연습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써볼게요. 첫눈은 우리가 앞에 단어에서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여기다가 이라는 조사를 작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리는 나를 이렇게 리을을 강조해서 큼직하게 적어주세요. 글자들의 크기와 높낮이의 변화를 주어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적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문장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은 앞에 단어에서 우리가 많이 연습해 보았던 단어들이에요.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이라는 단어를 뒤에 도보다 살짝 크게 써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로 문장을 쓸 때 제가 문장 전체에 살짝 기울기를 주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 획을 살짝 사선으로 써보세요. 세 번째 문장은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단어인 걱정에서 이 걱자를 좀 더 받침을 크게 강조를 해서 써주었고요. 나머지 글자들도 받침이나 모음의 길이 조절을 적절하게 변화를 시켜서 문장을 써봅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를 좀 더 강조를 해야 될지 약간 감이 오시죠? 여기서도 나를 설레게 하는 봄날이잖아요. 그러면 설레이다, 봄날 이런 단어들을 좀 더 다른 단어들이나 글자들보다 조금 크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강조를 해주기보다는 적절하게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어서 써주면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문장 구도를 잡으실 수 있으세요. 이 네 가지 문장을 3개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충분히 연습을 꼭 해보세요.